저는 사실 전도자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한 5년 전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다가 나라가 이토록 위태하구나.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면 정말 산에 불이 나 있으면 이 산에 불이 나 있으면 산에 별장만 지키고 있으면 별빛만 지키고 있으면 그런 미련한 자죠. 함께 뭐 해야 될까요? 산에 불을 꺼야죠. 할렐루야. 한번 따라합시다. 산에 불을 끄자. 저 베트남이 정말 북베트남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간첩들, 베트콩이라고 그러죠? 엘리트들을 많이 많이 보냈어요. 계속 보내서 남베트남을 정말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계획했어요.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죠. 나중에 이 평화협정,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평화협정하자, 협정하자. 결국 협정하자마자 미군이 저절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.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떠나자마자 이 베트남, 남베트남이 공산화돼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. 그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트피플 되어서 전 세계를 유리하는 난민이 되어버렸어요. 난 대한민국이 절대 난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올해 2023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. 예, 게으르면 안 돼요. 좀 우리 마을의 모든 리더들 이렇게 예수님 모습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이 나라가 더 많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그래서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난민이 돼요.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지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. 지금 대한민국이 이 체제를 잘 선택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면서 전 세계 830만의 디아스포라들 얼마나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, 많은 한인들이 각 나라에서 리더가 돼 있어요.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뭘 세워요? 교회를 세워요. 그리고 기도해요. 마을마다 세우는 것처럼 난 이 여러분 모두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.